잔머리 굴리지 않고 정말 열심히 합니다. 또 이런 분을 보고서 배울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상담을 안 하면 집에 안 들어가셨다. 단순한 건데 이게 되게 어려운 건데 그걸 꾸준히. 네. 그러니까 참 보면 그냥 한번 하라 그러면 하는 스타일이시죠? 네. 어릴 때 FP 클라우드와 함께하는 김효석의 거침없는 초대석 그리고 영어배신 153회입니다. 자, 152회 이어서 2부 시간인데요. DJ로 성공했지만 과감하게 보험 영업으로 변신해서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는 황동원님의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이야기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 저도 쇼스타건을 이렇게 하고 함께 하고 있는데요. 가끔 예체능계 분들이 와요. 그러면 공통적인 부분이 있어요. 잔머리 굴리지 않고 정말 열심히 합니다. 이게 의심하지 않고 우리가 자꾸 의심하고 요령 피우다 보면은 딴 게 자꾸 보이는데 그러니까 예체능하시고 예술하신 분들은 그냥 꾸준히 반복적인 일을 해오는 일이잖아요. 그 일이 그러다 보니까 딴 데를 보지 않는 것 같아서 성공하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서. 실제로 영업하는 데 보면 이게 체육인 분들을 되게 좋아하잖아요. 뭐 인맥도 좋고 의리도 있지만 그러면서 황동원 님도 그런 면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 또 이런 분을 보고서 배울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메모 주신 걸 보니까 제가 감동받은 게 벌써 이렇게 그 방송한다니까 쫙 또 써서 이렇게 주시니까 전 너무 좋아요. 따로 사전 인터뷰를 안 해도 되고 하루에 다섯 명을 만나서 상담을 안 하면 집에 안 들어가셨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드릴 말씀이 있는데 그 많은 제가 영업인분들이 이렇게 지도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은 좀 영업에 어려우신 분들 있죠. 네. 이분들을 실제 이렇게 만나보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뭘 이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자꾸 판단을 해요. 그러니까 딱 봐서 자기가 강사님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해야 되나요? 그럼 내가 하는 게 그냥 해보라고 일단. 그냥. 그렇죠. 근데 한 분야에서 어쨌든 오래 해보신 분들은 바로 해봐야 일단. 왜냐하면 이게 해봐야 안 되는 걸 아시니까. 예. 이분이 지금 놀라운 게 뭐였냐면 제가 강의하는 것 중에 활동량에 대한 강의하는 게 있어요. 네. 그 보면 제가 무슨 에피소드가 있냐면 영업인신 방송에 있는데 한번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예전 한번 컴플레인이 세게 날 뻔한 고객을 제가 그때 그 약국에 가서 다리를 다 기스라고 목발 짚고 가서 컴플레인을 해결했거든요. 일부러?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이분이 딱 내가 계약 관리 엉터리를 해가지고서 큰 계약인데 딱 느낌이 시원하게 생긴 거야. 야, 이틀인가 고민해갖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갖고 그 약국에 가갖고 그 석고분대에서 이 왼쪽 데를 다 깁스하고 목발 짚고 가서 내가 다리가 부러져갖고 이 몸을 갖고 화상 맞다 그러니까 이분이 놀란 거예요. 야 이거 사기야 이거. 너 이런 정신 갖고 이 영업하는구나. 예, 제가 이렇게 충성을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에서 굴러갖고 이렇게 부러진 몸을 가지고 응급실에서 탈출해서 왔다. 그러니까 놀래갖고 이분이 아 그래 유지하겠다고. 유지해야겠다. 근데 이 얘기를 해줬더니 내가 이 얘기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예. 똑같이 한 거예요. 진짜? 네, 그 얘기 좀 해주십시오. 하여튼 이거 진짜 놀라. 그 사진도 있어.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이거 제 고객들이 보시면 안 되는데. 아니 그때 치매보험이 처음 나왔을 때 그때 이사님도 그때 100권 하실 그 달인데 이제 치매보험에 대해서 이렇게 SNS도 하고 개인적으로 카톡도 보내고 했는데 약간 이게 좀 아직 젊으니까 네. 제 고객들 아직 젊으니까 치매에 대해서 약간 뜨뜻미지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조건 가겠다. 가서 얘기 한 번만 들어봐라. 이거 좋은 상품이라고 하고 갔는데 제가 뭐 들고 갈 것도 마땅치 않고 임팩트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용하고 했어야지. 너무 바쁘셔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이제 뭐 좋은 게 없을까 하다가 그날 마침 이제 강사님 오전에 수업을 받으면서 그 얘기를 들어서 아 이거다.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가지고 발목이 좀 아픈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엑스레이 찍어봤는데 아무 이상도 없는 거예요. 아니, 접질렀다고 이거 좀 기부스 좀 해달라 그러니까 아 기부스가 뭐가 증상이 있다는데 그래서 그럼 반기부스 했겠네. 네, 반기부스를 해가지고 그걸 하고 목발까지 받아가지고 태어나서 처음 해봤는데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걸 하고 목발을 짚고 갔는데 야 너 뭐 상태가 이런데 이렇게까지 와가지고 해야 되냐고. 아, 제가 형님 생각해서 왔습니다. 이거 무조건 하셔야 된다고. 있습니다. 저 또 고객들 만나러 가야 되는데 빨리 좀 해주십시오. 그래가지고 그때도 저도 뭐 이사님한테 많이 못 미치지만 그때도 한 40건 정도로 마감했던 것 같습니다. 네. 기부하고 다니면서? 네네네. 한 김에 한 김에 그냥 한 일주일 써먹었습니다. 진짜 그때 가입하신 분들 너무 잘했어요. 네네. 지금 그때 상품보다 가격도 많이 올랐고 조건도 맞습니다. 정말 안 좋아. 아 맞아. 그때 저도 가입했잖아요. 그래갖고 그때 그 당시 네. 그 당시 너무 좋아. 아 치매보험 처음 나왔을 때. 처음 나왔을 때가 너무 좋았어요. 오, 잘하셨어요 그러면. 네, 잘하신 거. 아니 저도 생각나네. 잠깐 뭐. 얘기하면 저는 진짜 부러졌어요. 아킬레스건이. 그래서 진짜 부러져서 깁스랑 상태에서 대학원 면접을 보러 갔는데
갑자기 야 이거 합격할 것 같은 거예요. 이게 아킬레스건이 끊어지면요 다리를 펴서 이렇게 네. 기부스레 굉장히 불편해 보여요. 우리 통화했잖아요. 네. 저도 아킬레스건 끊어져가지고. 그렇죠, 통화했죠. 수술하느냐 기부스 뭐 하느냐에서 기부스 2주 더 하는 거. 그러니까 걸로 수술하지 말라 그래서. 수술 안 하고. 그래서 이 다리를 펴고 이러고 이제 퉁퉁퉁퉁 들어가니까 면접관들이 다 놀래는 거예요. 막 이렇게 일부러 물 묻히고 들어갔어요. 물 묻히고. 힘들게 왔습니다. 그랬더니 수석 합격. 장학생. 말도 잘하겠다. 이러고 막 꼭 붙여주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저는 실제로 다친 거고. 네. 그건 뭐야? 근데, 아니, 근데 이제 이게 번역 역발성인 게 왜냐면은. 왜냐면 제가 지금 절박했거든요. 그러니까 절박한 마음을 뭔가 제가 표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몸으로? 네, 몸으로. 그리고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그분이 만약에 눈치챘다 하더라도, 야, 이거 가짜야 한다 하더라도 인정해야죠. 왜? 아니, 서울로 살고 택시비 그때 한 5만 원인가요? 그래서 진짜 깁스 한 거 살려주십시오. 도와달라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는데, 누가 그걸 욕을 합니까? 아, 그래서 실제로 명절 때, 가짜 이렇게 기부스 하는 게 그렇게 인터넷에 있는데 많이 네. 팔린대요. 설거지 안 하려고. 전 안 붙이려고. 전 안 붙이려고. 아, 그런 에피소드가 있구나. 이거 재밌는 걸로 그냥 따라하지 마세요. 아, 이거 전 아닌 것 같아, 따라하는 거는. 아, 그래서 하루에 5명의 고객을 만나자면 뭐 집에 안 갔다. 뭐 네네네. 그런 철칙도 정하셨고. 그때 이제 영업 초창기 때인데 집이 저희 집 논현동이었고 회사는 역삼동이라서 차 타면은 노량곡도 못 듣는 거리인데 네. 이제 저 스스로 그 전에 삶은 그냥 시간 흘러가는 대로 사는 사람에서 좀 약간 이게 뭐랄까 맛을 봐야 될 것 같아. 성공의 맛을 보려면 감내를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러니까 지점에 라꾸라꾸 피고 자고 이제 밤에 일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낮에 만날 사람 만나고 이제 새벽 한두 시까지 지점에 있다가 조금 자던가 하고 이제 끝나시는 형님들이나 동생들 뵙고 상담하고 예. 새벽에 또 이렇게 심야 일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네네네. 그 지인들이 아직 있으니까 네네 그때 당시에 있었는데 그래서 딱 24시간 기준으로 뭐 아침 7시부터 다음날 아침 7시까지 정해가지고 5명을 만나서 상담이 뭐 100% 이루어지는 건 아니지만 제가 이런 일을 하고 이런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라는 얘기는 반드시 5명 만나서 하고 간다는 그런 철칙을 세워두고 이제 그때는 뭐 어렸을 때니까 잠 안 자도 그렇게 피곤하지 않았고 그래서 예. 꼭 5명은 만나고 그렇게 근데 그게 효과가 있었어요? 아유 나중에. 당연히 이게 그러니까 그 당장은 효과가 없더라도 네. 이게 되게 신기한 게 일을 하고 오래 하고 있다 보면은 네. 저한테 전혀 관심도 없고 그렇죠. 뭐 보험에 대한 생각도 없던 분들이 옆에서 꼭 무슨 일이 터지더라고요. 아 옆에서 네, 옆에서 무슨 일이 터지면은 예. 다른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매주 월요일마다 아침에 편지 보내고 그래도 무슨 이슈 같은 거 있으면 맨날 알려주고 그러는 저를 찾더라고요. 그래서 당장에 나온 건 아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이런 해피콜들이 많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주변에 누가 돌아가시거나 뭐 걸리거나 뭐 치매 걸리거나 그랬을 네네. 때 갑자기 딱 떠오르는구나. 1순위로 네네. 딱 떠오르게 네네. 계속 시그널을 네네. 주고 있으니까 이게 단순한 건데 이게 되게 어려운 건데 그걸 꾸준히 그러니까 참 보면 그냥 한번 하라 그러면 하는 스타일이시죠? 어릴 때부터 네 맞습니다. 닥치고 해 그러면 네 이러고 <네네네. 웃음> 의심하지 않고 맞습니다. 그래도 위기가 있고 슬럼프가 있었을 텐데 아 저는 이제 그 영업을 하다가 네. 그렇게 크게 위기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제가 3W를 그때 한 38주 정도 했을 텐데 1년이 채 안 됐을 텐데 네. 그때 이제 아까 못된 컨셉을 배운 캄보디아 갔다 와서 이제 3W를 그때 하고 이제 다음 주가 됐는데 청약 철회가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 동생이 와이프 몰래 이렇게 계약을 한 건데 와이프가 알고 나서 청약 철회를 걸었는데 이게 그 청약 철회 과다로 해가지고 3W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게 다 날아가는 사태가 생긴 겁니다. 아이고, 그래서 너무 아깝기도 하고 아니 뭐 왜 매니저는 이런 거 체크를 안 해줬나 그리고 그 일부러 철회를 한 게 아니라 고객 단순 변심에 의해서 그런 건데 이게 좀 억울하기도 하고 좀 분한 마음에 아 좀 힘들다라고 생각하던 차에 이제 제 친한 친구 무리가 저한테 다 보험을 가입했었는데 이 무리 중에 저랑 그때만 좀 잘 몰랐던 친구가 다른 친구가 이제 롯데손해보험 말하면 안 되나 이미 나왔어 예, 보험에 다른 그 친구한테 자기 정말 어렵다고 도와달라고 예, 예, 했다고 예. 가입하고 뭐 이제 제가 판매한 보험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나 봐요. 그래서 제가 물론 가서 이렇게 뭐랄까 같이 삼자 대면을 하면은
막거나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때 이런 일도 터지고 그러니까 그 친구가 마지막에 결정적으로 동원아 너는 우리 아니더라도 잘 먹고 살 수 있잖아 라고 얘기해서 그래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그래서 시료가 이렇게 탕탕탕탕 터지면서 그때 한 1800만 원 정도 환수가 터졌어요. 그래서 1800만 원이요? 네네네. 그래서 근데 뭐 CIMP로 터진 거라서 제가 실질적으로 뭐 그런 건 아닌데 그때 이제 아 이거는 일을 하지 말라는 건가라는 생각이 잠깐 들었었는데 그것보다는 이제 제가 이 몇 명 때문에 지금까지 제가 모객한 고객들이 한 100명 정도 됐었는데 네. 이 사람들 4명 정도 때문에 내가 그 목숨 걸고 일하겠고 내가 무슨 일 있으면 제일 먼저 뛰어가겠다고 약속을 한 이 사람들을 저버릴 수가 없어서 다시 마음을 잡고 한 그때 수당률이 되게 밑바닥까지 떨어졌었는데 그때 이제 회사에 출근하면은 좀 약간 눈치가 보이는 거죠. 뭐 쟤도 이제 갔다. 처음에 막 이렇게 퍼포먼스를 막 내면서 왔었는데 쟤도 이제 갔다. 요즘 이제 갔다. 계약이 없구나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제가 도움이 되게 많이 됐던 게 이제 저희 회사의 그 이러닝 센터라고 해서 지점 출근하면 하루 종일 그것만 봤어요. 우리 이사님 영상도 되게 많고 그러니까 저희 지금 본부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오렌지 라이프 이러닝 센터 동영상 다 보내는 회사에서 쟤밖에 없을 거라고 그거 보면서 IP도 공부하고 몰랐던 것도 막 하면서 좀 약간 휴식기를 가지면서 좀 내공을 키웠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일이 있고 나서 더 퍼포먼스를 더 잘 내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게 휴식기가 아니죠. 그건 야, 공부를 오히려 그 시간에. 제가 가끔 이제 강의할 때 하는 얘기가 나무배기 네. 얘기. 나무배기 얘기 예. 했나요? 나무배기 대회가 있었는데 예. 그 1등을 했더니 자기 한 시간 동안 나무를 뵌 거예요. 네, 네. 근력을 키우고 미친 듯이 막 나무를 네, 뵌 거죠. 아 네. 훌륭하십니다 하고 2등한테 갔어요. 어떻게 해서 2등을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50분 동안 나무를 베고 10분 동안은 다른 걸 했대요. 뭘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무 이런 막 각도를 막 연구를 한 거죠. 아 훌륭하십니다 하고 1등한테 갔어. 그러니까 어떻게 1등을 하셨습니까? 저는 40분 동안 나무를 뺐습니다. 아니 그럼 20분 동안 전략을 구상하셨습니까? 했더니 아니요. 20분 동안은 10분 동안 전략을 구상했습니다. 그럼 나머지 10분은요? 하니까 나를 갈았습니다. 나를 갈았습니다. 근데 사실은 지금 이 얘기한 이 후배님 얘기처럼 이런 건 사실 날 가는 시간이에요. 저희가 MDRT 협회에서도 이런 세션을 하는 게 모티베이션, 셀프 모티베이션, 우리 멘탈을 올리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멘탈이 무너졌을 때는 내 스스로 멘탈을 올려야 되는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 근데 그거는 어떤 사람은 책을 통해 가지고 멘탈을 올린 사람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막 다른 성공한 사람들 만나러 가면서 저 같은 경우도 좀 안 될 때는 그 상위 랭커들 1위부터 10위까지 썸머나 뭐 이렇게 컨벤션 가면 얼굴 터놓거든요. 네네네. 가서 막 인사하고 그럼 그 사람 찾아가서 얘기하면 그 사람들 항상 되는 얘기라는 거야. 된다. 그렇지. 아 그러면 아 되는구나. 나는 왜 안 되고 있지? 내가 안 하는구나. 이렇게 해서 긍정적으로 자꾸 가면 네. 되는 건데 어쨌거나 내공을 키우는 그 시간은 나를 간 시간이죠. 네. 중요한 얘기예요. 이게 왜냐면은 모든 그 한 분야에 성공하신 분들에게 나오는 공통적인 그건데 네. 그 잘 안 될 때 있잖아요. 네. 잘 안 될 때야말로 학습의 기회더라고요. 왜냐면 잘 나갈 때는 남의 얘기가 잘 안 들리고 배우기가 어려워요. 인내가 예. 가득 차 있으니까. 근데 안 될 때야말로 절실함이 생길 때 그때 우리가 흡수할 수 있는 시간이더라고요. 저도 보면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잘 안 될 때 항상 그때 되게 가까운 데 기회가 있는 걸 찾아. 그러니까 잘 될 때 내 주변에 기회 있는 걸 못 찾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안 될 때 예. 비로소 그게 보이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방송 보시는 우리 영업인들께서 지금 만약에 영업이 어려우시다면 단호컨대 여러분들 주변에 기회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서 배우고 싶은 분들이 꼭 있을 거예요. 찾아가 보십시오. 그리고 제가 우리 SL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이분도 영어매신 옛날 초창기부터 완전 방송 들으셨잖아요. 네네. 분명히 이제 그런 생각했을 거란 말이에요. 나도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영어매신 방송에 나오고 싶다. 드디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죠? 네, 드디어. 그러면 영어매신 방송 나와서 내가 이 얘기는 꼭 해야지 라고 막 그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실 것 같아요. 제가 뭐 퍼포먼스를 막 내면서 네. 지금까지 출연하셨던 분들 중에서 제가 제일 핫발이 같은데 아니 별 말씀이에요. 아니에요. 저도 영어배신을 힘들 때 보면서 성장을 해왔던 사람이라서 꼭 해주고 싶은 얘기라기보다는 그냥 여기 연예인 같으신 이사님도 있고 대표님도 계시고 한데 그냥 한번 나와서 인사 나누면서 패널이라도 한번 나와서 좀 안면 트고 좀 친하게 지내고 싶었던 그런 생각이 겸손해요, 있습니다. 겸손해요. 겸손해요. 네. 쭉 이렇게 해보면서
사실은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영업의신에서 뭐 소명의식, 보험의 가치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황동원님이 생각하는 보험의 가치 이런 건 어떤 거예요? 보험의 가치는 보험의 가치라기보다 보험의 완성은 지급인데 예전에 제가 그때 9차월 정도 됐을 때 그 친구가 영등포에서 이제 업소를 하는데 네가 옛날 노래 잘 트니까 90년대 노래 잘 트니까 한번 와서 노래를 틀어달라고 해가지고 친구네 가게로 노래를 틀러 간 적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예전에 같이 일했던 선배 형님이 거기 메인 DJ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형님 인사하고 너 지금 뭐 하냐니까 보험 쪽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 자기 안보험 필요하다고 안보험 하나 해달라고 그랬는데 그때 저는 좀 대가 세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CI종신보험이 아니면 보험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은 뭐 실비도 있고 안보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일이 걱정하시는 일이 발생했을 때 이런 것만 가지고 제가 도움드릴 일이 없습니다 라고 해서 그 형님 걸 짰는데 그때 당시 한 18만원, 19만원 정도 나왔는데 말씀드렸다시피 DJ가 좀 박봉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 형님한테 그걸 제안을 해드렸는데 그 형님이 너무 좀 금전적으로 부담돼. 좀 부담이 된다고 좀 나중에 하자라고 해서 그냥 오랜만에 뵙고 연락처도 교환하고 그랬는데 그 형님 SNS를 언젠가 한 2년 정도 지나고 나서 보다 보니까는 마음에 걸렸어. 뭐 당분간 뵐 수 없을 거야. 무대에서 뵐 수 없을 것 같습니다라고 글을 올리신 거예요. 그래서 그 형님이랑 같이 일했던 동생한테 연락해서 물어보니까 간암 3기에 종양이 터져 가지고 무대에서 쓰러지셨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그 형님한테 형님 정말 댓글에다가 죄송합니다. 제가 그때 챙겨드렸어야 되니까 아니 동훈아 네가 뭐가 미안해 내가 미안하지 뭐 그런 식으로 달았는데 한 그 뒤로 6개월 정도 지나고 돌아가셨어요. 아이고. 근데 말 그대로 집안이 풍비박산 기둥뿌리를 다 뽑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치료하면서 네 보증금 팔고 뭐 차도 팔고 어머니 명의로 대출도 많이 하고 뭐 그러시다가 마지막 날까지 그 표적항암 치료제를 받다가 가셨는데 마지막 돌아가시기 4일 전까지 호텔에서 이제 벨보이로 일하다가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 제가 담배를 끊었었는데 장례식장 가서 좀 많이 죄송하고 그래서 그때부터 다시 담배를 좀 피게 됐어요. 여기서 네. 담배 피는 너무 너무 속상해가지고. 그래서 네. 보험은 가입보다 유지가 중요하다거든요. 가입보다 유지가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저도 이제 고등학교 동창 친구가 이제 부산에 있는데 부산까지 KTX 타고 내려가서 했는데 이 친구가 어려워. 근데 이거를 종신보험 십몇만 원짜리는 도저히 안 돼요. 그 제가 정기보험을 얘기해서 6만 원, 5만 원에서 결국 3만 원짜리 3만 원, 4만 원짜리 가입시켰는데 네. 그래서 결국은 그 친구도 1년 6개월 뒤에 신장암이 걸려서 이제 혜택을 줬어요. 혜택을 주고 했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비싼 종신보험이 당연히 좋죠. CI 같은 경우도 납입 면제에다가 80% 주고 좋은데 그 사람이 여력이 안 되면 그냥 암보험 사실 우리가 권했어야 돼요. 네. 작은 거라도. 네, 작은 거라도 하고 나중에 이 사람이 또 좋아지면 그때 또 해도 되는데 우리가 처음에 저도 이런 실수를 하는 게 아 좋은 걸 해야지 하고 그 나중에 들게 하면 아 그래 나중에 하고 놓고 온다고 우리가 이게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작은 거라도 일단은 요즘은 또 넥스트 암보험 네, 이런 네. 것들 되게 좋잖아요. 네, 네, 싼 암보험으로 정모하면 갱신형이라도 네. 갱신형 보험이라도 설계를 해서 싸게 이제 가입을 시켜놓고 하는 게 사실은 맞아요. 그거를 처음 시작하신 FC도 헷갈려요. 제대로 해야지. 아 작은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큰 거를 이제 제대로 한다고 기다리는데 그거 절대 안 돼요. 네, 뭐 그것도 맞습니다. 틀린 얘기라고 맞는 얘긴데 네. 나중에 지나 보면 그 사람을 진정 위하는 거였다면 그때라도 그거를 했어야 돼요. 그 사람한테 맞는. 네. 그러니까 보험 가입보다 유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야 그때 또 뭐 멘탈 하나부터 흔들렸겠어요. 뭐 그러니까 그때 멘탈도 약간 죄송스러운 마음도 있고 흔들렸었는데. 쫙 올라오고. 소명을 이제 더 해야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고 한 번은 이제. 나이가 어린 동생이었어요. DJ 후배의 친구였는데 저를 되게 무서워해요. 애들이 그랬는데 한 번은 그 친구가 뭐 말 그대로 어려워가지고 나이도 어린애인데 이제 종신보험은 당연히 안 되고 정기보험으로 이제 10년짜리를 해서 나중에 여유가 되면 더 좋은 걸 해라라고 했는데 그래서 주계약일억이랑 재사망이랑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설계해 줬었는데 이제 연체가 떠가지고 제가 한번 전화를 했죠. 전화를 했는데 야 아우야 이건 유지를 해야 된다. 뭐 그런 식으로. 예, 형님 알겠습니다. 입금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입금을 하고 이제 미납 이제 연체해서 미납으로 떨어진 상태에서 편의점 알바를 했었는데 그 친구가
무슨 일 있었는지 저녁에 일 끝나고 친구 오토바이를 잠깐 빌려서 타고 가다가 교차로에서 이제 노란불에서 건너다가 버스에 치여서 직사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인천에 거기 장례식장을 갔는데 집안이 좀 약간 좀 어려워요? 어려운 집안인데 그러니까 처음 본 얼굴이 와서 이렇게 밥 먹고 있으니까 어떻게 오셨냐 그러니까 그냥 상식에 저한테 보험을 가입했는데 그러니까 다 깜짝 놀라시면서 네. 집안 어른들이 다 저한테 오시는 거예요. 네. 아, 애가 무슨 보험을 가입했냐고 그래서 이런 보험을 가입해서 거기서 서류 절차도 안 내리러 하러 왔습니다라고 했는데 여기선 좀 기분이 되게 많이 안 좋았던 게 가족들끼리 저를 보고 되게 웅성웅성 거리면서 얼마나 오냐고부터 물어보시더라고요. 얼마나 오냐고 물어보셔가지고 아, 그때 당시 2억을 지급했거든요. 2억을 지급했는데 그 가족들한테는 뭐 어떻게 그 돈이 되게 도움이 됐을지 모르겠지만 약간 좀 되게 씁쓸한 기분도 많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약간 멘탈도 흔들렸었는데 요런 사건들을 접하면서 제가 이게 많은 건지 모르겠는데 9년 차 돼서 일했는데 아마 지난달로 보험금 지급한 게 한 45억을 돌파했더라고요. 죽을 사람만 게? 찾아다니는 거 아니야? 죽을 사람만? 아, 뭐, 45억을 네. 지급했어요? 네네. 이게 뭐 교통사고 처리, 교통사고 뭐 이렇게 합의금까지 뭐 실손이랑 다 진단금 포함해가지고 45억을 돌파했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제가 일하는 이유 같습니다. 저보다 많이 지급했네. 아 정말요? 네. 워낙 위험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나 봐요. 22년 차인데 22년 차인데 사망 고객이 한 10명? 10점 넘는데 예. 제일 크게 지급한 게 10억 3천. 이제 의사 10억짜리 지급했지만 그런 것들 다 합쳐 45억은 안 돼요. 아,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연령대가 네. 최성원 님보다는 좀 젊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네, 네. 얼마 차이였나요? 네. 아, 왜 그래? 네. 맞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는 또 그게 뭐 그분들에게는 또 슬픈 것도 있지만 도움이 됐으니까. 네네. 근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딱 이렇게 많이 지급했을 줄 몰랐는데 황동호 SL님이 왜 이런 지급 사건이 왔냐면 이유를 좀 알아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제 경험상 그랬습니다. 그 암에 걸리실 분이 있죠. 예, 예. 걸리거나 하는 분들이 보험을 오히려 되게 싫어해요. 막상 우리가 보험 다 있는 것 같지만 예. 병원 가보면요. 없는 사람들 천지야. 그래서 보통 희한하게 뭐냐면은 보험회사가 돈 버는 이유가 뭐냐면요. 보험 가입하면 잘 병에 안 걸려요. 이게 좀 웃기게. 근데 오히려 진짜 관심 있는 사람 인생 예. 저도 몰랐었는데 길게 보니까 오히려 정말 정말 그런 우환이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은 네. 보험을 오히려 싫어해. 근데 우리 황동원 SL의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클로징 파워가 세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계속 푸시해서 정기보험이나 가입시키고 그랬으니까 결국 그들이 이제 유족들이 혜택을 보거나 한 것이겠죠. 일반적인 경험상 보면은 오히려 좀 인생의 리스크가 크신 분들일수록 보험에서 되게 꺼려해요. 그러니까 손해본다. 꺼려하는 것도 있고 어려워서 네. 보험료 내는 걸 힘들어요. 저도 뭐 인천에 한 다섯 번 가서 그 아주머니들 모여가지고 뭐 구슬 깨고 하는 그분 하여튼 해서 5만 원짜리 계약을 받았는데 유지가 안 돼요. 한 1, 2년 지나면 실효가 나요.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들은 보험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보험 유지를 힘들어하고 네, 그러니까 주변에 오히려 넉넉한 사람들, 돈이 많은 사람들은 뭐 막 드는데 그러니까 저 건강관리도 또 상대적으로 잘하고 부산에 그 의사한테 10억을 전달했는데 그 가족들은 10억 전달에 콧방귀도 안 껴요. 고마워하지도 않아요. 당연하게 하라. 오히려. 근데 오히려 1,000만 원, 2,000만 원 뭐 이거를 지급받는 가족들은 너무 고마워요. 그런 어떤 느낌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주변에 하여튼 위험 직종군이 좀 있는 그렇지만 그런가? 네. 아니 그 날쇠색이라고 막 이런 사람들 막 뭐 그것도 있지만 이런. 그래도 그 보니까 아까 인명 구조 대상 일부에서 얘기했습니다. 인명 구조 대상을 받으신 분이에요. 그게 진짜 사람을 살린 게 아니라 이 죽어가는 FC 설계사분들에게 이제 조인옥을 가서 클로징을 같이 해주는 그런데 성공해서 하신 건데 그만큼 클로징이 강하다는 건데 좀 알려주세요. 어떻게 좀 RP 클로징 본인만의 보여주시죠. 클로징 기법이 있으신지. 일단은 저는 뭐 보장성이든 저축성이든 지금 요즘에 이런 얘기를 하면 진짜 저를 너무 나쁜 놈으로 보실 것 같아가지고 좀 걱정이 되는데 보장성이든 저축성이든 저는 일단은 좋게 가입하는 걸 권합니다. 좀 부담 고객이 부담을 느낄 정도의 금액을 가입하는 걸 권하는데 그러고 나서 고객이 이제 금전적인 상황이든 뭐 제가 마음에 안 들었든 상품이 좀 아닌 것 같아서든 거절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저는 봉투에다가 만 원짜리 하나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드리고 옵니다. 이게 너무 얘기가 세서 오, 만약에
혹시라도 이렇게 앞으로 계속 대비 없이 살아가시다가 이런 일들이 발생하셔서 보험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셨을 때 이 봉투를 꺼내보시라고. 그러면은 만 원짜리가 하나 들어있는데 편의점에서 소주랑 번개탄 하나 사가지고 우와 야 세다 세. 드시고. 근데 제가 이제 강사님 강의 그때 인사 이면 부서가 아니고 저희던데 이거는 아니 이제 RP인데 그러니까 너무 답답할 때는 그렇게도 하는데 그때 뭐냐면 강사님 유튜브에 김효석 박사님이 이렇게 운명을 바꾸는 세 가지 방법이라는 아, 예, 예, 예. 자살 배우자를 잘 만나는 거 그리고 뭐 만나는 이제, 사람을 바꾸는 거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인생을 바꾸려면은 가장 쉬운 방법이 그런 방법이라고 그 얘기를 먼저 하고 이거를 해가지고 정말로 인생을 바꾸시겠습니까? 굳은 결심으로 인생을 바꾸시겠습니까? 아니면은 다른 방법으로 인생을 바꾸는 방법을 택하시라라고 해가지고 좀 세긴 한데 생각해보면 맞는 말이거든요. 거부감은 그렇게 없습니다. 제가 무섭게 생각해요. 강하게 거부한 사람 없었어요? 그거에 대해서? 아니 이 사람이 뭐 이런 얘기. 아 제가 이제 죽으라는 거야 뭐 이런 사람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전 사람 봐가면서. 아 그러면 사람 봐가면서. 그러면 지금 RP가 너무 생략됐어. 번개탄 딱 들어가 버리니까 놀랐는데 앞에 맥락이 없는 거야. 앞에 이제 인생을 바꾸는 세 가지 얘기하고 자살도 있고 이게 제일 쉬운 방법이라는 게 있는데 만약에 그러시다면 차라리 이 봉투를 보십시오. 여기 이제 만 원이라는 게 있는데 이런 거 아마 그런 결정을 하시게 될 겁니다. 네네. 근데 그거보다 이런 방법을 저는 권합니다. 이렇게 유하게 했을 것 같아요. 네, 좀 도입도 그렇고. 그러니까. 도입하는 그치. 방법도 갑자기 그렇고. 갑자기 봉투 딱 주고 그러면 이 사람이 그러는데 아니, 앞에 맥락이 있고. 저도 비슷하게 오픈했어요. 저는 그냥 맨날 이렇게 클로니까 딱 들이대면 고객이 도저히 저 이거 필요성을 모른다. 당연하죠 그랬죠. 이거 상품에 대한 필요성은 당신이 늙어 빠지거나 중환자실 들어갈 때 알게 된다. 그걸 미리 아는 게 이상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아는 사람이 시키는 거니까 하라고 그냥. 그러면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용을 들어보재. 내용을 들어보자 그래. 그럼 갖고 있는 보험도 내용을 모르는데 뭘 알아서 뭐 하냐고. 사인이나 하라고 제발. 3월 25일부터 금융소비자보호법이 발행됩니다. 아, 이런 케이스는 벌금! 설명적 영업 방식. 설명적 그러니까. 옛날에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네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 얘기 중에 임팩트 있는 게 없어가지고 이걸 예전에 잠깐 사용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클로징 확률은 굉장히 좋았거든요. 네, 그래서 만 원짜리 봉투. 야, 그게 임팩트는 있다. 아니, 조인옥 가서 흰 봉투가 딱 있는데 이게 네. 나는 어떻게 보면 조이금 봉투 같이 느낄 수도 있겠어요. 네. 아니, 보니까 같이 하는 가치라는 것도 좋아하시고 네네네. 함께 하는 건데 조인옥도 가면 조인옥에서 그런 거 봉투 내면 조인옥에서는 못하죠. 못하죠. 네, 제가 다이렉트로 아시는 분이 아니니까. 그렇죠. 그럼 조인옥 가서는 어떻게 클로징을 또 다르게 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했어요? 근데 저는 잘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제가 무섭게 생겼어요? 그래서 무조건 사인해? 그런 것보다는 처음에 이제 조인옥을 나갔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제 병원 서류 보안 조인업을 나갔습니다. 네. 근데 저차월 FC라서 이게 한 6차월만 돼도 병원 왔다 갔다 해보면 너무 쉬운 일인데 이거 한 건 때문에 한 달을 계속 고민만 하고 막 병원 왔다가 어떻게 해야 될지 막 그렇게 하고 있는 분한테 같이 가가지고 이제 고객하고 셋이 같이 가가지고 이제 병원 서류 보안 서류 떼고 이제 친구분들이랑 얘기할 수 있게 저는 앞에서 이렇게 검은 정장 입고 쭈그려서 담배를 피고 있는데 나중에 그 저희 FC님이 하신 말이 계약 이게 안 된다고 그 깡패를 데리고 오면 어떡하냐 그런 식으로 얘기하셔가지고 조폭으로 했구나 조폭으로 조폭으로 제가 그렇게 생겼다고 생각하진 않는데 틈치 있고 네. 머리 딱 각세우고 네. 예전에 이제 DJ 할 때 제가 원래 잘 웃고 좀 이런 스타일인데 지금 많이 고쳤는데 어렸을 땐 진짜 무표정하고 인상만 쓰고 다녔었어요. 왜냐면은 이제 노래를 틀고 있으면은 그 앞에 이제 친구들이 오면 막 웃고 막 인사하고 그러면은 앞에서 정말 판이 날라왔습니다. 박스에서 DJ 웃지 말라고. 그래서 인상이 너무 굳어져가지고 DJ는 또 나름대로 포스트잇만 하는데 해거리면 안 된다. 네네네. 그래가지고 인상이 한참 굳어 있었는데 이제 영업하면서 조금 그치. 좋아졌는지 모르겠는데 네. 네 그런 스타일이고 일단 조인업을 가서 클로징할 때 저는 별거 없습니다. 근데 고객한테 최대한 베네핏을 많이 주자는 생각을 많이 하고 앞으로도의 목표도 그건데 저는 이제 고객들한테 필요한 서비스를 저희가 제공할 수 있다는 거를 좀 장점으로 내비치고요. 그러니까 특히나 뭐 이제 이게 건강검진이나 아니면은 여성병원 같은데 여성병원 검진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고객들이 사용하는 그냥 흔하게 갈 수 있는 뭐 정형외과나 내과나 치과나 이런 MOU 업체들이 좀 같이
저희 사업본부에 있어서 그런 거에 저희는 일반 설계사들보다는 그 고객 한 명당 기본적으로 이제 확률적으로 보면 4명 정도의 설계사가 아는 설계사가 있다고 해요. 네. 근데 저는 그런 보험 설계사 그들 중에 하나 원 오브 뎀이 아니라 저는 당신의 슈퍼바이저가 되겠다고. 그러니까 당신이 필요하는 삶의 전반에 대한 모든 서비스를 저 FC 한 명을 통해서 논스톱으로 해드릴 수 있다고 실질적으로 하고 있고 그런 약간 베네핏을 제공하면서 뭐 상담 같은 경우는 뭐 다들 잘 하시니까 뭐 상품에 대한 거나 앞으로 이거에 대한 뭐 이런 뭐 기대 효과나 그런 거는 당연히 설명을 하는 거고 저희는 이제 고객한테 줄 수 있는 베네핏에 대한 거를 굉장히 많이 혜택.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네. MOU가 된 데가 많아서 네. 이런 이런 병원 MOU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궁금한데 그거. 그러니까 서로 윈윈하는 시스템인 거죠. 그러니까 병원 뭐 행정 쪽이나 원무 쪽이나 원장님을 뵙고 네. 저희가 이런 고객들 필요로 하는 고객들을 보내주면 저희는 그 원래는 병원에서 저희 보험회사로 영업을 들어오는 게 고객이 뭐 이런 거를 받으면은 당신한테 백드시를 주겠다 뭐 이런 게 좀 있는데 저희는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고객한테 세일을 더 해주거나 조금 디스카운트를 해주거나 아니면은 뭐 이런 의전 서비스 같은 거 친절하게만 해주시면은 저희는 그 병원을 뭐 실력은 기본적으로 당연한 거고 네네네 그래서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맡고 있는 병원이 이제 두 군데가 있는데 거의 건강검진이나 이제 정형외과 쪽으로 이제 고객들 가면은 굉장히 만족도가 높습니다. 그럼 고객들이 소개를 그 병원에서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그 아닙니다. 제가 내 고객을 보내는 거죠. 네, 제 고객을 근데 병원에 보내는. 그럼 고객들이 병원 원장이 계약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아,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고객한테 이런 이런 병원을 아주 좋은 가격에 아, 좋은 서비스로 할 수 있다는 영업이 게 아니라 영업에 도, 내 오히려 도와주는 거지. 서비스 도움이니까 예. 그 그렇다고 그걸로 인해서 뭐 계약을 따내거나 백마진을 맞는 게 아니라 순수하게 정말 베풀어 주시는 영업을 하시네요. 그 SL님이 참 대단한 게 뭐냐면은 알고 지낸지 뭐 자주 연락 오는 건 아닌데 이분한테 제가 몇 번 부탁드린 적 있었거든요. 예. 단 한 번도 노를 안 해요. 아. 평상식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 주변에 총각이 있으니까 여자 좀 소개해봐. 그러니까 바로 다음 날 알겠습니다. 다음 날 이런 여자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제가 한 번 몇 번 부탁을 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 원래 강남 쪽에서 술 마셔야 되는데 좋은 주점 좀 알아봐. 네 알겠습니다. 하고 답변이 와요. 그러니까 한 번도 노를 안 해. 그러니까 앞으로 노하지 말라는 얘기가 그러니까 저한테 그런 게 아니라 생활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고객들이 만족하는 거죠. 아 그렇게 소개가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번에도 무슨 뭐 중고차 뭐 누굴 만나 왜 만나냐 하니까 또 고객들이 중고차 관련된 거 해가지고 제가 또 도움도 줄 수 있고 오지랖. 그건 저하고 비슷한 네, 그러니까 항상 그 마인드가 돼 있는 거예요. 내가 고객들을 위해서 뭘 해줄 수가 있을까. 평소에 준비도 해놓고 예, 예. 다 준비해놨겠네. 네네네. 네, 네. MOA 해놓고 돼 있습니다. 세팅도 했고 이야 완전히 진짜 세팅도 있습니다 했더니 또 이게 자 이제 시간이 좀 많지 않아서 궁금한 게 있어서 좀 더 여쭤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본인이 살면서 인생의 내비게이션 아니면 뭐 닮고 싶다라는 멘토나 네. 뭐 영업의 멘토가 있으시다면요. 제가 이제 처음에 보험회사 입사했을 때 저희 지점장님 지금 사업본부장님이신데 실명을 걸어도 될지 모르겠네요. 멘토신 인생의 멘토고요. 저희 결혼식 주례도 봐주셨습니다. 굉장히 젊은 나이에 주례도 봐주셨고 근데 이분은 저한테 너 이렇게 하면은 영업을 잘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돈을 벌 수 있다를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니라 정말 새벽 4시에 일어나셔서 매일 본인의 밴드에 글을 쓰세요. 근데 그걸 보고 삶의 지표를 찾아가고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돼를 말씀해 주신 분이라서 제가 지금 9년째 뭐 제가 모신다는 말도 건방져 보일 수도 있는데 제가 그럼 누군지 알겠네. 저도 아는 분이네요. 네네네. 이름 얘기하는 거 싫어하는 분이에요. 그죠? 아, 닮고 싶은 마음에 계속해서 함께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제가 영업으로 힘들 때 네. 제가 정말로 강사님 정상훈 강사님이 제 영업의 멘토신데 제가 엄청 오래 팔로우를 했습니다. 네. 여기 100회 특집에도 제가 직접 와가지고 맞으니까 네. 구경 오셨어. 기억나요? 네. 네. 동생들 데리고 네. 다 오고 강사님 개인적으로 강의하시는 것도 가서 했는데 정말 신선했어요. 강사님 왜냐면 저도 이제 회사에 뭐 이렇게 저도 이사님도 계시지만 이렇게 어디 가가지고 이렇게 친한 척을 잘 못합니다 저는 지금 낯도 많이 가리고 그래서 근데 강사님을 너무 이 팔로우하는 마음이 강해서 제가 한번 가서 사진을 찍어달라고 요청드린 적이 있는데 네. 그 전에 막 이제 여성분들 인기가 되게 많아요 제가 강의하면 오셨어요 오셨어요 그러면서 되게 여성분들이 막 사진 찍어달라는데 저 되게 이 인상으로 가가지고 저 안녕하세요 강사님 저
그때 생일 때 쿠폰 보내드린 누굽니다. 사진 한 번만 그러니까 인상이 굉장히 안 좋으시더라고요. 여자는 좋아하고 남자는 야, 아니라, 그러지 마. 아니 저 깡패 왔는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강사님한테 많이 배웠고 그걸로 인해서 업적 신장도 많이 됐고 네. 그래서 지금도 계속 제가 흠모하면서 영업을 많이 들어오겠네 이제. 아유 네, 늘 영광입니다. 팔로우하는 제 인생의 멘토 박훈 사업본부장님 그리고 영업의 멘토 정상용 강사님 네, 이렇게 많이 닮고 싶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렇게 보험업계에 오셔서 나름 이제 자리를 잡으셨는데 앞으로 또 목표가 있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또 목표나 꿈은 또 자꾸 얘기하면 또 이루어진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저는 보험에서는 뭐 이렇게 제가 최고가 된다거나 뭐 끝을 본다거나 그런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오래 일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고객들이 저 한 명을 통해서 뭔가 삶의 전반에 필요한 뭐 의료나 법률이나 세무나 뭐 이런 하다못해 자재구라는 물품 구매하는 것까지 그냥 저를 통해서 제가 모든 서비스를 도움을 줄 수 있는 좀 그런 고객들한테 슈퍼바이저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제 목표고요. 그리고 뭐 잘 먹고 잘 살면서 행복하게 웃으면서 네 그렇게 넉넉합시다. 네 제 목표입니다. 네. 아, 이 우리 오늘 방송 보면서 저도 많이 공감되는 부분과 느낀 부분이 있어요. 사실 세상은 참 불공평하거든요. 예를 들면 뭐 금수저로 태어났다거나 뭐 좋은 인물로 태어났다거나 아니 뭐 머리가 굉장히 좋다거나 뭐 이렇게 될 경우에는 물론 성공할 확률이 높은 건 맞습니다. 그런데 가진 게 없고 주변 환경이 안 좋았을 때 우리는 자꾸 핑계를 대잖아요. 그리고 내가 가방끈이 짧아서요, 배운 게 없어서요 하는데 그런 면에서 그냥 죄송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뭐 마주 뛰어나고 이런 게 없으세요. 네, 그냥 어떻게 보면 평범한 평범하고 또 전혀 다른 세계에 살았던 분이 완전히 업종을 바꿔서 좀 신하는 노력을 해서 이렇게 자리 잡고 보니까 아 열심히 하면 진정성 있으면 되는구나라는 걸 몸소 보여주고 계시고 그런 걸 또 보면서 본인이 멘토를 봤지만 본인을 또 멘토로 삼는 분들이 앞으로 많이 계실 것 같고 지금도 아마 있을 것 같아요. 본부에서는 아주 대선배죠. 지금. 그러니까 아주 생각이 대선배입니다. 들고 굉장히 많은 그 후배들에게 좋은 모범이 되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 오늘 영업의 신 듣고 보시는 분에게도 그런 희망을 주실 수 있어서 오늘 감사드립니다. 아, 계속해서 멋진 또 영업 활동 기대하겠고요. 저 영업의 신 애청 계속 해주시고. 아유, 저도 제가 요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왜냐하면 그 우리가 여러분들 만나는 고객분들이 짐승도 아니고 자판기도 아니고 사람입니다. 네. 그들도 사람이거든요. 저도 사람이고. 거절당하는 영업인들의 마음도 아프지만 사실 거절하는 사람도 마음이 불편해요. 그렇죠. 그잖아요. 항상 여기에 제가 봤을 때 정답은 어떤 스킬이나 화법이 아니라 제일 먼저는 진정성이라는 거예요. 진정성. 그런 면에서 제가 우리 상원 형을 되게 존경해요. 정말이에요. 물론 제가 가끔 악역을 하고 그러지만 참 인간, 그러니까 상원 형 제가 어차피 영업의 신 방송 2016년부터 벌써 이제 만 5년을 지켜봤잖아요. 네네. 근데 사람이 인간적이에요, 형님. 그러니까. 네, 진짜 인간적이에요. 또 우리 박사님도 그렇고 그런 분들이 결국은 이 마음을 다하는 분들이 성공하지 않나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뭐 클로징 멘트로 단순함의 반복이 결국 탁월함을 만드는데 그 탁월함을 만드는 사람들의 군들이 뭐 DJ를 하셨기도 하지만 이 집중, 내가 진짜 열정 가지고 쭉 하시는 분들인데 이게 좀 떨어져요. 그러니까 뭔가를 파고 들어가고 진짜 내 모든 걸 뭐 쏟아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 보험 쪽에서 좀 하시는 분들 군들을 따지면 체육인들 잘 하시고 그다음에 공사 육사 이런 특전사 또는 해병대 이게 그 군이 어떤 군이냐면 아까 판단하거나 하지 않고 행동으로 바로바로 옮기고 추진력 있게 막 일단 현장에서 부딪히는 사람들이 퍼포먼스가 잘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영업을 현장에서 배우고 움직이고 막 닦으면 되는데 지금 SL님 같은 경우는 그런 거를 이제 몸소 뭐 깁스도 막 하고 누가 뭐라 하면 그거를 바로바로 따라서 실행으로 옮기고 그러니까. 다섯 명 안 만나면 난 집에 안 가 이런 자기와 약속을 지키고 이런 분들이 성공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반복적인 전화하고 약속 잡고 만나는 반복의 단순함의 반복을 꾸준히 오래 하면 농론할 수 있고 탁월해질 수 있습니다. 네. 참 어디서 다 들은 얘기시죠. 근데 그게 힘들잖아요. 이렇게 하신 분 보셨죠. 그러면 여러분도 따라 하시면 됩니다. 실천하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